최소 제곱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소 제곱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주어진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식 8의 9로부터 A1을 구하고, 식 8의 11과 8의 11로부터 A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 8의 9로부터 A1을 구하는 단계에는 시그마 xiyi 시그마 이런 기호 있죠. 이런 시그마 기호에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죠.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0을 두고 for 반복문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 되겠죠. 가장 기본이죠. 프로그래밍 할때이 시그마 이런 기호를 프로그램 어떻게 짜는지를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뭐별 어려움 없이 잘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그마 xiyi와 시그마 요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시그마 xiyi와 시그마 xi 곱하기 시그마 yi는 다른, 이건 전체 합한 거에다가 전체 합한 거 곱한 거고, 요거는 각각 합한 거에다가 합한 거고, 각각 곱한 걸 합한 거고, 차이가 있죠. 자, 그다음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뭐 A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예제 8A list.c, list.m. 우리는 지금은 C 15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 개의 실험 데이터, X1이 1에서부터 N 개, Y1이 1에서부터 N 개가 있을 때 최소 제곱법으로 가장 잘 만족시키는 1차 직선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C 또는 MATLAB. 일반적으로 지금은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만 일반적으로 뭐 10개든 100개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하라라는 뜻이고, 그럼 때 A0, A1을 구하면은 이 최소 제곱을 만족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Y꼴 이걸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list.c입니다. 실행을 하면 화면에 데이터 수 xi 데이터를 입력하라. 그리고 대문자 yi는 데이터입니다. 대문자 yi는 주어진 데이터를 대문자 yi라 그러고, y골 a0 플러스 aix, 우리가 a0 ai를 구하면 이 직선으로부터 구한 어떤 x 값을 대입했을 때 값을 소문자 y라 합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는 x와 대문자 y로 줍니다. 그러면 출력은 ax 플러스 구현 결과 a1, a0 이렇게 나타내겠죠. 예, 프로그램은 아주 쉽습니다. nd, 디멘전을 20개. 이거 뭐더 많이 잡아도 될 것이고, 상관없죠. 그래서 x 20개까지. 뭐, 더 크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a0, a1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하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x 데이터를 입력하고, 여기까지네요. y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반복 계산하는 건데, 앞에 있는 공식 sum xy, sum x 요거 그대로 대입만 계산하면 a1과 a0는 쉽게 구해집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8의 2절 비선형식입니다. 실험 또는 8의 1절에서 직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만약에 실험 데이터가 이와 같다면은 이것은 직선으로 하기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곡선이겠죠. 곡선인데 다항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에서 많은 경우는 우리 이와 같은 비선형 데이터는 익스포넨셜을 한다든지 다음처럼 비선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y 골 axb 실험 데이터는 보면 이와 같은 형태라든지 y는 ae의 bx 또는 y는 log x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래프를 이거는 xy 그대로 했지만 이것을
비선응식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나타내서 적절하게 잘 들어맞는 식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선형식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y 골 ax b를 잘 만족시키는 a와 b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적용하면 선형화를 할수 있겠죠. 즉 양변에 로그를 하면 로그 y 는 로그 a 플러스 b 로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요것을 y 스타 요거를 x 스타로 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왜? 하면은 그리고 요 로그 a를 a0 b를 a1 이건 똑같죠? 이렇게 두면 이 식은 8의 18식은 y 스타 이골 a0 플러스 a1 x 스타. 자, 이제 y와 x 사이에 선형관계가 식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 y 스타와 x 스타로부터 a0와 a1 x를 구하는 겁니다. 좌표 변환이죠. 따지고 보면은 x 스타 로그 x, y 스타 로그 y라 하면 이 x 스타와 y 스타, 다시 말해 로그 x와 로그 y라는 로그 그래프에 이 실험 데이터를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아, 요거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따라서 y 스타는 a0 플러스 a1 x 스타에서 이제 a0와 a1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구한 단계와 동일한 단계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또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실험 데이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y equal axb를 구하라. 한다면 첫 번째 할 일은 x 스타는 로그 x, y 스타는 로그 y 스타에 의해 이 식은 선형을 하려면 로그 y는 로그 앞에서 했죠. 로그 a 플러스 b 로그 x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요 개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 놈을 y 스타로 두고 요것을 x 스타, 즉요 얘기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XY의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할 일은. 즉 1에다가 로그 1은 0이고 로그 2는 로그 3, 로그 4, 로그 5, 로그 2, 로그 6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로그 10, 로그 16, 로그 22 이런 식으로 X스타와 Y스타를 구하면 이제는 이건 잃어버리고 요거 가지고 직선을 만족시키는 직선을 Y스타는 A0 플러스 A1 X스타 관계를 구하면 되겠죠. 요거는 앞에 있는 똑같죠? 앞에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잊어버리고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A0와 A1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A0와 A1을 구하면 우리는 원래는 AB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A0와 A1과 A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것이 A 스타고요. 요것이 B 스타죠. 따라서 B는 B 스타. 요게 A 스타, B 스타인데 아니 요게 A0고 요게 B0, 요게 A1으로 구했죠. 예. 따라서 로그 A와 A0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A는 익스포넨셜 A0가 되겠죠. 예, 맞죠? 여기서 y 스타 이골 여기서 a0와 a1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a0는 뭐야? 로그 a죠. 따라서 a는 익스포넨셜의 a0고 여기서 b는 그냥 그대로 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익스포넨셜 a0 하면은 b는 이렇게 하면 y는 이런 딱 좋은 우리가 저런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A와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지 않았지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겠죠. Y 골, 앞에 뭐 있나요? Y 골, A exponential BX,
이런 걸 구하라 하면 마찬가지죠. 로그 y는 로그 a 플러스 b x가 되나요? y는 a x. 예, 그러면 요 y만 로그 y와 요게 y 스타하고 x 스타는 그대로 x 스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a 플러스 b x도 이런 식으로 양변의 로그를 주로 취하면 선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는 물론 ax의 b만 예를 y equal axb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다른 식으로 주어지는 관계식도 역시 로그 적절히 변환시켜서 우리가 꼭 로그 아니라도 이렇게 선형화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8의 3질은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y equal a0 plus a1x가 아니라 amxm,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차 다항식이면 a3x3승까지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항식으로, 자, 예를 들면 주어진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만족시키는 3차 다항식을 구하자. 가장 잘 나타내는 3차식을 구하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10개를 지나는 9차 다항식은 보관법이죠. 10개 주어진 데이터보다 더 작은 3차, 4차, 뭐이 정도까지 더 크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다항식 형태로 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XM이죠. 데이터 개수는 N이고요. 데이터 개수는 N이고, 우리 다항식의 최고차수는 M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5차의 제곱의 합을 S라 두면은 S는 지금 똑같죠. EI의 제곱인데 EI라는 것은 YI 빼기 YI의 제곱이니까 YI는 그대로 실험 데이터라고 그랬고 이거는 이 식에서 계산한 것이니까 식에다가 XI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5차의 제곱의 합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역시 앞에서도 설명했죠. 미지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는 a0, a1, a2, am과 같은 이것이 변수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a0, a1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라운드 s, 라운드 a0, 0, 라운드 s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s가 이러니까 라운드 s, 라운드 a0를 하면 이렇게 되고 라운드 s, 라운드 a1 A2, AM,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식을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식을 다시 전개 다 하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것을 시그마를 다 곱해서 전개를 하면은 다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물론 보면은 결과음 보면은 A0, A1, A2, AM, A0 A1, AM, 식이 몇 개가 있느냐면 M개의 식이 있겠죠. M개의 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XI, XI 제곱, XIM. M개의 식이 주어져 있고 미지수가 M 플러스 1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A0, A1이니까 M 플러스 1개의 식이, 예, M 플러스 1개의 식이, M 플러스 1개의 미지수고 m 플러스 1개의 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 m 플러스 1개 맞죠? a0부터 시작되네요. 따라서 이 식을, 그런데 식은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쪽도 또 복잡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살펴보면은 식으로는 복잡지만 이것은 실험 데이터에서 다 주, XI와 YI가 다 주어진 거니까 이것은 다 상수입니다. 값입니다. 2, 뭐 5,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는 거죠. 다 계산,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계산하고 나면 이제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경우는 우리는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겠죠. 연립방식 풀어야 되는데 연립방식 푸는 방법은 4장
5장에 있는데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꿨다 그랬죠. 아, 지금으로서는 이걸 하지 못하지만 4장, 5장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그 윤리 방식은 행렬이 많이 사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 짜기가 좀더더 익숙해져야 하니까 우리가 순서를 조금 바꿨을 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최소 제곱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 수치에서 과목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상용 코드가 있는데 SPSS 주로 우리 통계 쪽에서 많이 합니다. 변수 자체가 지금은 우리 X 하나만 있지만 식을 나중에 보던 파라미터가 이렇게 XY Z가 X의 A, X의 뭐 B성, Y의 C성 이런 식의 변수가 파라메타 또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 구하는 방법이 역시 통계 역학에서 SPSS 상용 코드가 큰 아주 비싼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석하는데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regression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회귀 곡선 뭐 이렇게 regression 뭐 어찌됐든 간에 기본 원리는 이와 같이 오차의 제곱을 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는가 하는 그런 기본 원리 하에서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치에서 과목에서는 최소 제곱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최소 제곱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